어저께 있었던 적반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장동혁 최고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 경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의 성적표라고 한다면 바로 국가부채 400조 증가, 가계부채 500조 증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권 교체와 함께 다 리셋이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은 교체되었어도 리셋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늘어난 예산은 줄어들기 너무나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늘어난 가계부채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가계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없애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아파트 5억짜리가 10억으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한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4대 전 전자산업이 내는 전기요금이 총 4조에서 지금 총 5조에서 9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세수도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누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시 어저께 연설에서도 친일파리가 있었습니다. 이 친일파리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야말로 제눈 찌르기 제 발등 찌르기 논쟁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격을 낮추는 논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고구식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극우적인 대학으로 알려진 곳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의 부인이면 민주당의 어머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문정공파 27대 손이란 얘기를 했고요. 문정공파 27대 손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찾아보면 그의 증조부와 고조부가 매일신보, 그 당시 조선 총독부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따르면은 충주군 참사를 지냈고 또 내선 일체에도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이런 제발등 찍기 논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손 대는 것마다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한다라고 해서 수사권을 받은 젊은 경찰들은 그야말로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도둑과 사기꾼들은 큰 소리 치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역시 간첩들이 활개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을 개헌하자고 얘기합니다. 국회의장도 얘기하고 원내대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4년 축임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4년 축임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드루킹 등이 8천만 건 이상의 댓글을 조작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통해서 소위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세기판 고무신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지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4년 중임제는 불가능합니다. 4년 중임제는 결과적으로 부정선거가 판치는 세상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은 한국 정치를 굉장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년 축임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나라가 돼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